정리 보겠습니다. 토지동. 오늘 이제 헌 부분이 여기 연결됐어. 토지동. 자, 토지 이동 사유 중에 토지 이동이란 개념은 토지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토지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어떻게 본다?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인데 여기 일반 동사유 중에 새로 정하는 게 들어가는 게 이게 신규 등록이 신규.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다. 그럼 처음으로 등록하면 신규 등록. 그다음 변경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등록 전환이라든가 토지 분할. 그럼 합병.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그다음 오늘 한 것 중에 축척 변경이라든가 등록상 정정 뭐 도시개발 사업 실시한 특례 다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말소는 바다로 해서 등록 말소.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토지 이동 사유 그 중에서 여기 등록 말 요까지 요거를 가지고 일반 이동 사유라고 표현했어. 일반 이동 사유. 일반 이동 사유는 뭐 연결됐다? 신청 의무가 있다 했지. 그다음 오늘 한 거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특수한 이동 사유 이건 의무 자체가 없어. 신청 의무 자체가 없는 것들.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 이것은 기억할 게 뭐라고 했어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지? 신규 등록의 경우는 일치할 장부가 없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 등록 전환 뭘 기억하라고 했지? 등록 전환 개념 임토인데 거기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만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예외 세 가지. 어떤 거였어요?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되는 거. 기억나요? 오래돼가지고 좀 다시 설명 다 해야 돼 그러면 아 이거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 뭐라고 설명 문제 이거 한 번에 설명이 어렵고 문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헌 부분은 지금 설명이 되겠지만 이미 지난 건 어려울 것 같아. 자 20페이지 펴보세요. 문제집 20페이지. 자 거기 보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서 1번 문제 보세요. 토지 소유자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 토지 이동이라는 것. 토지 이동.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 말소한다. 토지 표시는 어떤 가지?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이 여섯 가지 토지 표시. 이것을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 토지 이동인데 이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지 등급이나 이런 거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섯 가지.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규 등록 여기 들어가 있지. 새로 이정한다. 그 다음에 분할 여기 들어가 있지. 분할 변경한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목 변경 토지 표시와 연결된 거예요. 그럼 등록 전환 다 들어가 있는 등록 전환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 소유자는 토지 표시 자체가 아니지. 토지 이동이 아니야. 소유자 변경. 그래서 5번이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그 개념만 알면 끝나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 자 2번 문제 신규 등록이라는 설명 이거 신규 등록 자 바다를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다 최초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란 1번 지문처럼 새로이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가 있을 때 이걸 지적 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 의무가 있다 그치? 60일 내 신청해야 돼. 토지 소유자 신청에서 신규 등록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세 등기 촉탁 거기 등기 촉탁 비추치고 신규 등록 유일하게 뭐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즉 등기 촉탁이 뭐라고 했어요? 대장과 등기부관에 즉 지적공부와 등기부관에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등기를 국가 해주는 걸 등기촉탁이라고 했어. 근데 신규 등록의 경우는 뭐가 없다고? 등기부 자체가 없었지. 이때는 등기 안 됐기 때문에 일치할 장부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규 등록만 뭐지 않는다?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신규 등록인데 등기촉탁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 4번 공유수면 바다를 막아서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이게 뭐다? 소유권 증명서류야. 즉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돼. 공유수면을 매립했으면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준공검사 확인증 4번만 있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5번처럼 신규등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을 때 소관청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을 가름한다. 소관청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낼 필요 없다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어요? 소관청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어 낼 필요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지? 측량 성과도. 측량 성과도 원본은 소관청 가지고 있다 했지 이때는. 일반 이동 사유에서. 그래서 따로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바꿔요. 예를 들어서
시장군 소청장 소관청이 서류 가지고 있으면 따로 낼 필요 없는 건데 이걸 누가 확인한다? 시도지사 확인하면 된다. 엉뚱한 소리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만 원리만 이해하면 특별한 게 없어. 자,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문제 출제된 것이고 그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등록전환. 등록전환이 뭐라고 해서 등록전환은 임토라겠지.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 옮겨 등록하는 거 이렇게. 야, 여기 임야가 있다. 임야. 자, 이건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된 토지야. 근데 이걸 산지관리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해서 아파트 부지로 만들어놨어. 그럼 더 이상 임야대장이 등록할 토지가 아니야. 그럼 이것을 토지대장, 지금은 여기는 임야대장에 등록됐다. 임야대장. 도면은 임야도를 만들었어. 관계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해서 그럼 더 이상 임야대장 등록지가 아니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만들어야 돼. 이때는 다시 토지대장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측량을 통해 지적도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것을 등록전환이다. 이때 자 건축 부지로 바뀌었으니까 지목이 바뀌지만 지목 변경 수반된다. 부산물이라 했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만 원칙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지목 변경이 수반 부산물 생기는 거다. 그러나 예외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거 세 가지 어떤 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서 나머지 일부를 임야도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 다음에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 즉 도시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말이 나온다고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기억하라겠지.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되는 시행령 세 가지 대부분 사실상 도시 관리 계획선 나오면 뒤에 지목 변경 없이를 차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측량을 통해서 면적 오차 정량 방법 얘기했죠. 면적 오차. 면적 오차가 면적 오차가 측량 결과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때와 허용 오차 범위 초과할 때 이 등록 전환 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몇 가지 얘기해줬지? 네 가지 다 정리했잖아. 면적 오차. 어떻게? 자, 첫째 언제? 지금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시. 그 다음 또 두 번째 어째 분할 그 다음 세 번째 축척 변경 그 다음 네 번째 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시 이 네 가지 정리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에? 정리해줬지 왜 또 모르죠 어디 여러분 강의 노트 43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거기 도표로 딱 정리했어 43페이지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도표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있어. 일반 이동사 이번에 저 지난번에 다 정리해줬던 거예요. 자 보세요. 책에서 그럼 다 찾으면 또 나와. 자 보세요. 자 등록전환 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할 때와 오늘 직권정정사에서 여기서 또 한번 했잖아. 등록전환 할 때 이때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정정한 다음에 등록전환 시켜라. 이때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표현이 등록전환될 면적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해라. 여기서 등록전환될 면적이란 것은 등록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이야. 그다음 분할시는 분할시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어떻게 한다 했지? 그 오차를 분할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걸 뭐라고? 안분한다. 줄이면 안분한다.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 지적공부 경계라 면적을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척 변경용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땐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할 땐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 토지 분할에서는 이건 미세한 조정을 한다 했지. 그래서 분할 전후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같아야 되는데 분할 후 면적이 더 크거나 이렇게 분할 전후 면적 중에서 분할 전 면적과 후 면적 중 이 합계가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분할 후 면적이 더 클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분할 후 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클 때는 버리는 방식으로. 클 때는 버리고. 그때는 뭐부터 버리라고 했어요? 버릴 때는 뭐부터? 작은 것부터. 분할 후 면적이 작을 때는 올리는 방식으로. 올릴 때는 뭐부터 올려야 오차가 적다 했지? 큰 것부터. 버릴 땐 작은 것부터 버리고 올릴 땐 큰 것부터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 오차. 쌀장사기 전에 해줬어 안 해줬어? 쌀장사기 들은 것 같아 안 들은 것 같아? 안 들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쌀장사가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오차 정리하는 방법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지 않아요. 천지음부터 토지를 10개로 잘랐어. 잘랐으면 만약 1번부터 해서 10번 10필지가 있어. 그러면 자 1번부터 나중에 10번 필지가 10번째 토지까지 10개를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맞은 거야? 1000,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지음부터 10개를 잘랐더니 합이 1020이 나왔다.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 계속 자르기만 하면 늘어나고 있는데. 안 그래요? 했더니 이게 970이 나왔어. 줄어들었어. 그럼 아무도 분할 안 해. 왜? 분할하면 토지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누가 분할하겠어? 분할하면은 한 필지를 천 필지를 10개를 잘랐어. 10개를 다 더해봤어. 그럼 얼마가 나와요? 이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런데 왜 문제 오차가 생긴다고 해서 면적 결정할 때 단수 처리 방법 있잖아. 소수 첫째 자리가 결정하되 둘째 자리 이하를 오사위 방법. 0.05보다 크면 올리고 버리고 오사위 보다 보니까 오차가 생긴단 말이야. 그걸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쌀 장사 얘기했냐면 쌀 장사가 자 쌀 한 말만 주세요. 10kg 달아주세요 했더니 여기다 이렇게 용기에 이렇게 달아봤어. 재 보니까 10kg 정확히 못 맞히네. 10.5kg 하나 너무 많이 넣었지. 그 다음에 좀 덜어내고 달아줄게. 막 덜어냈어. 달아보니 9.7.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덜어낸 거야. 그래 좀 더 넣어야지. 집어넣어봤어. 조금 넣었더니 10.3. 또 넘어는 거야. 또 덜어내야 돼. 좀 덜어내봤더니 저는 9.8. 하루 종일 넣다 뺐다고 앉아있어. 조절할 수 있겠어? 왜 이런 쌀 장사가 나오는 거야? 미세한 조정을 못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왜 오차가 이렇게 분할 전후 이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 후의 면적이 합은 같아야 되는데 이게 더 크다면 즉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1005.7 나왔어. 더 크지? 그럼 왜 커? 이건 끝수 처리하는 방법 잘못된 거야. 이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오사위 쓰지 말고 더 크니까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끝줄을 버려야 돼. 알았어요? 버리는 방식인데 뭐부터 버려나가야 오차가 미세한 저 쌀 장사 같은 저기 잘못을 안 범하느냐? 버릴 때는 뭐부터? 작은 것부터 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0.01을 버렸어. 그럼 얼마? 0. 만약에 요걸 아니 어떤 토지가 103.71이 나왔어. 이걸 버리는 방식으로 하면 얼마야? 103.7로 그냥 등록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걸 버려도 0.01만큼 오차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103.79를 버려봤어. 그럼 얼마가 나와? 역시 103.7이야. 오차는 얼마? 이게 오차 벌어져. 뭐부터 버려야 오차를 적게 조정하는 거야? 요 작은 숫자부터 버려나가야. 0.01, 0.03, 0.05 이런 게 있으면 요거부터 버려고 요거 하나씩 버려나가는 거야. 알았어요? 작은 숫자부터 버려야 미세한 조정을 한단 말이야. 버릴 때는 작은 것부터 버려야 오차가 적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합이 만약 이게 더 제가 996.3이 나왔어. 그럼 이게 1000보다 여기 분할 1000이 전체 1000제곱미터 있었는데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땐 끝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돼. 올리는 방식. 올릴 때 보세요. 요거를 만약 올렸어. 올리면 얼마 돼? 103.8이 되지. 자, 여러분 보세요. 103.8이 돼. 그러면 오차가 얼마야? 0.01이지. 그러면 만약 103.71을 올렸어. 그럼 얼마? 역시 103.8이 돼. 오차는 얼마야? 0.09가 벌어지지. 올릴 땐 뭐부터 올려야 오차가 적어지는 거야? 큰 숫자부터 올려야 적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부터 먼저 올리면 오차 이거밖에 안 벌어져요. 근데 이걸 올려버렸다 이렇게 커지는 거야. 오차가 미세한 조정할 때 쌀 장사가 돼버려. 푹 떠내고 푹 집어넣고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 얘기했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고 미세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자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분할 후 면적이 더 커. 분할 전보다. 그러면 끝수 정리 방법을 버리는 식으로 가야 돼. 낮추려면 버릴 땐 오차를 적게 하는 방법은 작은 숫자부터 버려나가야 돼. 이게 더 작아. 그럼 올려줘야 돼. 올릴 땐 큰 것부터 올려야 돼. 그래야 쌀 장사 같은 실수를 안 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요게 바로 오차 정리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야.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었나? 처음 듣는 말이야? 아, 그래요? 왜 그러지? 제가 기억이 없는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자 여러분들 강의도 43페이지에 그 중에서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거 다 나왔어. 등록 전환 시 오차 형범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아까 여기 등록 전환될 면적 요걸 그대로 써야 돼. 거기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그걸 채워놓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차 형범 초과할 때는 임야 대장 임야들 어떻게 한다고? 직권정정. 오늘 배웠지. 직권정정 사유 10가지 중에 마지막 등록 전환 시 오차 형범이 초과할 때
안 배운 것 같아요? 다시 강의 노트 그럼 다시 어디 보냐면 바로 뒷장 가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보여. 그 한 장만 넘기면 45페이지 보세요. 한 장 넘겼지.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 등록상 정정을 배웠죠? 배웠어 안 배웠어? 토지 표시 중 직권 정정에서 10가지가 있다고 했지. 마지막이 뭐야?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할 때 이거 얘기한 거야. 이게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43페이지 들어와서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하면 된다. 분할 시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오차를 나눠준다. 이걸 뭐라고? 아까 안분. 안분한다. 여기 안분하고 안분해주고 그 다음에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 면적이나 경계를 정정한다.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축척변경 시 오차 허용범 이내일 땐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오차임을 초과할 때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조합표현부 작성 즉 토지분할에서 분할 전후 면적 같아야 되는데 분할화가 더 적어 면적 합계가 그러면 어떡한다? 자 적으니까 올려야 되겠지? 올릴 땐 뭐부터 올린다고? 큰 거부터. 자 분할후 면적이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돼? 버려야 돼. 버릴 땐 뭐부터? 작은 거부터. 이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이제 순서로 했지만 이 분할후 면적이 밑에 이쪽이 큰 게 여기 이때는 버려야 돼. 작은 거부터. 작을 땐 올려야 돼. 올릴 땐 뭐부터? 큰 거부터. 그렇죠? 올릴 땐 큰 거부터 버릴 땐 작은 거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리가. 자, 요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여기 예 다시 보세요. 문제 21번 문제 21페이지 참 21페이지 문제집 3번 문제 보세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하는 날부터 60일 의무가 있다 했죠.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해서 지목을 변이할 토지 이게 뭐예요? 등록 전환 원칙이야.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밑줄 사실상 그럼 어디요? 대부분 사실상 아까 도시관리계획서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예외라겠지? 그래서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예외. 그 다음 4번 보세요.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 전환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가 자 오차 허용범위 이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지금 방금 오차 허용범위 이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아니 여기서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어떻게 한다고? 등록 전환될 면적 이게 측량격을 산출한 면적이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하라 했잖아. 거기서 뭐라고 이 지문 4번 어떻게 나왔어?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하는 게 아니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이 뭐냐면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하는 거야. 측량 산출하면 이걸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써야 돼. 이걸 따라가면 다른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 정리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야 돼. 이 등록 전환과 분할은 자주 나왔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등록 전환 끝나면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아까 등기 촉탁 절차 다 얘기했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 정리하고 등기 촉탁 절차 진행한다. 신규 등록만 뭐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토지 등 사유 중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 4번 문제 보세요. 토지 분할. 분할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겁니다. 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원칙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있다. 그래서 분할과 합병은 둘 다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토지 분할이나 토지 합병은 원래 원칙 의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분할 의무가 있다면 누가 땅을 사겠어? 땅 사람 죽을 때까지 자르고 앉아있으라는데 계속 자르고 앉아있어? 의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의신청 분할은 소유자 마음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어? 언제라고 했어요? 의무가 있는 게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1필지 1도 용도 변경이 생기면 뭘 해야 돼? 지목 변경을 하려니까 1필 1목 원칙에 따라 한 필지에 지목 하나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을 새롭게 부여하려면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60일의 신청 의무가 나오는 것이고 이때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고 했죠. 그 다음 합병도 원칙은 합치관 합치 소유자 마음이에요. 임의신청.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거 즉 60인의 신청할 의무가 있는 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60인의 신청하는 거. 합병은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공정주택의 부지거나 지목이 공공용 토지로서 지목 11가지 기억하라겠지? 두 필지당이 붙어있으면 합병 의무가 있어. 어떤 거? 도제하구유 철수확장 공채. 11가지 지목 얘기했잖아. 합병 의무. 도제하구유 철수확장 공채. 이걸 암기 좀 해주라겠지요. 합병 의무가 있는 토지. 도제하고 다 이거 요약집이 저 강의노트에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할의 경우는 일단은 요 의무 있는 요걸 기억해주고 예외적 의무 있는 거. 또 아까 이미 경계에서 나왔듯이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경우에 건물 걸리게 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돼. 안 돼. 원칙은 안 돼. 그런데 예외되는 게 네 가지. 판공사도. 이거 같이 나오는 거야. 판결, 공공토지 분할, 그 다음에 사업지구 경계, 아니 공동, 사업지구 경계 도시관리 계획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 그치? 이게 이제 공공토지 여기서 지목이 이제 여덟 가지가 겹친다 했잖아. 도로부터 학교용지까지 겹친다고. 그래서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을 일단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합병 의무는 지목 11가지 중에서 겹치는 게 오늘 다 나왔어.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설정할 때 예외적으로 건물 권리가 할 수 있는 경우. 또 소유자 대위 신청할 때 대위. 대위권.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는 대위권이 있다고 했어요. 사업시행자가 대위한다. 그래서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21페이지. 4번. 자, 토지 분할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 신청할 수 있다. 즉 임의사항이라는 거예요.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 언제? 이렇게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 바뀌었을 때만 의무고 나머지 할 수 있다. 60일 신청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임의사항이다. 그 다음 2번 지적공부의 1필지 등록된 1필지 일부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때는 의무가 있어.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60일 신청해야 됩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 주거 사무실은 건축물 있을 때는 이건 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외. 집원 부여할 때 아까 했지. 원칙은 집원 부여 분할 시 집원 부여 원칙은 뭡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머지 필지는? 예? 나머지 필지는? 예? 예?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야 저 제 얘기했죠. 본번 다음 이제 부분 한 번 더 빠졌어. 그래서 부분을 붙이는 건 맞는데 부분 더 나오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두 번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전에 했잖아. 10번지 10에 3, 11, 500에서 끝난 적인데 10번지를 세 필지로 잘라보세요. 그럼 한 필지는 뭐가 된다?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또 이걸 다시 분할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다시 또 이걸 10번을 또 잘라봤어. 그럼 어떻게 돼? 한 필지는 이걸 두 필지 자르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부번이 두 번 나오지. 근데 예외가 뭐야?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해야 된다라고 했죠. 예외. 그렇죠? 지금 3번 지문은 바로 이 예외입니다. 분할 전 지번 우선 부여해야 한다. 분할의 경우 무조건 의무입니다. 4번 보세요.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 분할할 때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설정은 안 된다? 이건 아까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또 나온 거야.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판공사도.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설정할 때 이렇게 자 토지 분할할 때 이 건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 원칙은 건물을 걸리게 하지 말아라. 경계 설정하지 말라. 근데 예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허용된 거 네 가지 판공사도라고 했잖아. 법은 확정 판결이 있다. 판결 내렸어. 분쟁이 생겨서. 그 다음 자 공공용 토지 분할. 이 공공토지가 뭐야? 도로부터 해서 도제하고요 철수학. 여기 도로 딱 나왔죠. 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자를 때 고속도로 건설인데 거의 건물이 있어. 고속도로 가다가 그럼 고속도로 돌아 가야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로질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도로 건설할 때.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토지 분할한다. 그다음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토지 분할한다. 이건 공익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인데 이 도로까지 굳이 지목까지 얘기하잖아요. 도로. 그래서 4번은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다음 토지 매매로서 필요한 경우 분할 신청할 수 있다. 매매는 의무가 아니니까 임의 신청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합병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합병은 자 원칙 보세요. 임의 신청이지만 얘 의무가 있는 거 두 가지.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지목 공공용 토지로서 여기서 지목 이게 암기를 해야 된다. 11개 지목 도제하고 도제 이 사람 이름이야. 도제하고유 충성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했지. 그다음에 철수. 요새 철수 별로 인기는 없어졌어요. 자, 철수 학장으로 공채했다. 이 사람 원래 학장이 돼야 될 사람 같아. 정치에 안 하면 안 되는 철수예요. 철수가 학장 공채. 도제하고유 철수 학장 공채. 이게 합병 의무에는 지목이라고 했지. 11개 지목.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11개 지목이 합병 의무가 있어요. 이것과 합병의 경우 합병 제한 사유 즉 합병 제한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합병 제한 제한 합병할 수 없는 거. 그럼 뭐냐 합병이라는 것은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해 등록하는 게 합병이에요. 이게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이 이게 합병이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 그런데 이 합병인데 합병을 제한한다는 건 합병할 수 없는 거야. 제한 제한한다 제한할 수 없다는 건 1필지 요건이 안 되는 거야. 1필지 요건 이걸 갖추지 못한 거 1필지 요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여섯 가지 뭐야 집원 부여적 같았는데 다르다면 안 되고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면 못 만들고 지목이 다르다면 안 되고 도면 축척이 다르다면 안 되고 소유자가 다르다면 안 되고 그다음에 등기 여부가 다르다면 한 필지 못 만드는 거 1필지 요건이 이거는 여기 또 뭐가 있어 이거 말고 또 있다 했지. 권리 관계 중에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되는 권리가 뭐야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유물권 임차학용 이것만 된다 했지. 이거 빼놓고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라고 했지. 여기서 용유물권 뭐라고 했어 이건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이렇게 요거만 합병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요역지 지역권 여기 합병할 수 없는 권리. 저당권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합병할 수 없고 가압류 여기 없으니까 합병할 수 없어. 그래서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저당 용유물권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의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번호와 똑같은 저당권이야. 이거를 창설적 공동저당.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들은 것 같죠? 네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들은 것 같아요. 맞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이게 처음에는 어디서 들은 것도 같다 하다가 조금 들면 아 이해되는 것 같다 하다가 아 이제 금방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순서가 자꾸 빨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시험 때까지 가면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시간에 딱딱 답이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여간 2주만에 왔는데 그 뭐 옛날 벌써 한두 달 전에 공부한 건 생각도 안 나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오면은 어디까지 공부했었죠 물어보잖아. 왜냐하면 학원마다 가보면 제가 격주로 하는 학원 매주 하는 학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주 하는 학원은 좀 덜해요. 근데 격주로 가면 이게 시간을 늘려서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나가도 2주 만에 오니까 아,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해 준 것만도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해줘야 돼. 아 우리 선생님 오셨구나 이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얼굴도 몰라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 기억력이 금방 그렇게 없어지니까 자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합병 나오면 제일 문제 합병 의무 문제 요거 문제하고 합병 제한 사유 문제에서 여기 1필지 요건 아니면 이쪽에서 낸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나오면 기본 문제야. 이건 등기와 연결돼서 이해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음 중 합병할 수 없는 거 권리관계 중에 전세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합병할 수 있고 임차권 합병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저당권 여기 안 들어가 있어. 창설적인 게 아니면 여기로 가야 돼. 다 합병할 수 없는 권리 알았어요? 자 원리는 요 개념만 딱 알면 다 끝나는 거야. 딱 개념만 임창용 내가 키워줬다 했잖아. 근데 이제 저도 강의할 때 다 은퇴할 때 된 것 같아. 얘가 잘 안 보여. 제가 진짜 한국에서 진짜 힘없을 때부터 한 15년 전부터 맨날 임창용이 떠들어졌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임창용 꼭 기억하실 건 알았죠?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이외 합병할 수 없다.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세요. 합병 이건 이때 나올 땐 22회 땐 오히려 말을 베베 꽈서냈어요. 뭐라고 보세요? 자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걸 찾아라. 이게 뭐야? 합병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무슨 말이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야. 합병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 말을 합병할 수 없는 건데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했어. 아, 말이 어렵지. 아 그냥 읽기가 문제 읽다가 머리가 질려버렸어.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합병할 수 없다. 틀린 거. 그럼 뭐야? 부정의 부정, 긍정이니까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물어본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첫째, 1필지 토지, 합병 토지 지번 부여적이나 지목 소유자 서로 다르다? 여기 1필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합병할 수 없지.
2번 합병 토지 가필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여기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번 합병 토지 소유자 공유 지분이 서로 같다. 여기서 소유자 같아야 돼. 공유 토지라면 지분까지 같을 때 소유자 같다겠지. 지분이 같으니까 소유자 같은 거야. 그럼 1표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4번은 축처 서로 다르다. 안 되죠? 5번은 등기 여부와 다른 거예요. 등기인 토지와 등기지 않은 토지. 이건 여기 기본적으로 1필 조건 여기서만 낸 거예요. 이거 1필 조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그다음 6번 문제 보세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별로 어려운 건 없지만 다만 지목 변경 60일에 신청해야 되고 지목 변경 관련해서 반려 거부했을 때 항고 소송이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했어요. 다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 사유 중에서 두 가지 조심하라 했죠. 어떤 거? 자, 토지 형질 변경 공사나 토지 용도 변경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 건축물 용도 변경. 이거 조심하라 했지. 건축물 용도 변경은 무슨 사유? 지목 변경 사유. 또 하나 주의할 게 뭐야?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 도시개발 사업 이거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합병 신청했다. 이게 뭐냐? 굉장히 까다로워. 이게 바로 지목변경 사유야. 도시개발 사업 등 공사 준공이 합병 신청. 이거 조심하라고 했던 거예요. 두 가지. 둘 다 뭐라고? 지목변경 사유. 자,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43페이지 거기 수업 시간에 나눴던 그 빈칸에다 다 채워놨다면 그거 다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지목변경 있어 없어요? 사유. 43페이지 첫 번째 지목 변경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 토지 용도 변경 그다음 뭐라고 하세요? 건축물 용도 변경과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 두 가지 조심하라고 했던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알겠어요? 60일 신청에 대한 의무가 있고 측량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지 뭐에 토지 이동 조사만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경계 좌표 면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 신청을 거부했을 때 반려 처분은 항고 소송이 대상된 행정 처분에 해당된다 그치 행정 소송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툴 수 있다 얘기야.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6번 문제 들어와서 22페이지 보세요. 지목 변경 신청 중 틀린 걸 찾아봐라. 첫째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한 날에도 60일 의무가 있고 두 번째 자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됐을 때 당연히 지목 변경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농지 즉 전답 과수원 상호 간에는 그 증명서를 낼 필요 없습니다. 즉 전에다 물 부으면 답이야. 뭐 증명서 낼 게 뭐 있어요. 즉 농지 상호 간에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지목 변경에 따른 첨부서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한 경우에는 누가 확인해 보면 돼? 소관청 확인하면 끝나는 거지. 이걸 시 도지사가 왜 확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소관청이라는 것은 시장군 수청장을 말하지 여기 충청도 같으면 공주시장은 소관청이라고 했지 그러면 예를 들어 지목변경 신청할 때 서류를 공주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지가 확인해보면 끝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충남 도지사 보고 안희정 씨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나요? 지금 수사 바꾸시니까 못합니다 이럴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말가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야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확인하면 끝나는 거지 왜 갑자기 시도지사 보고 확인하라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전 아까 이거 도시개발 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게 바로 지목변경 사유 조심하라겠지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와 관련된 것은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등록 말소는 언제 등록 말소하는 거예요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됐을 때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언제 바다가 되면 하천부지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하천부지가 되면 뭐 한다고 했지 이건 지목 변경 사유다 그냥 지목 변경만 하면 돼 지목 변경 그러면 이 바다로 돼서 말소하는데 말소하려면 이건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이것만 90일 그리고 이 기산일 언제부터 90일 이내라고 했어요 기산일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에? 사유 발생일부터 90일이라고 했어요 어? 말소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유 발생을 모른다 했잖아. 왜? 자, 여기 육지가 있어요. 육지. 토지가. A 소유 토지가 있어. 여기 임야. 바닷가. 여기 바다. 이게 처음에 등록할 때 1920년 정도에 5,000제곱미터로 등록해놨어. 그런데 100년 동안 보니까 침식됐어요. 이게 많고. 얼만큼 침식됐냐. 100년 동안 하루에 모래알 5개씩 들어갔어. 100년 동안. 그럼 언제부터 이게 없어진 거야? 날짜? 언제부터 100년 동안 들어갔다니까? 매일 모래알 5개씩 들어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없어졌네.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등록 말소해야지. 그럼 언제부터야 기산일이 도대체 90일이 언제부터야? 100년 전이야? 다 지나갔네.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 했어? 이거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라고 했잖아. 사기 발생일이 아니고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그리고 이 등록 말소할 땐 원래 소유자 90일에 신청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60일이지만 이것만 90일이네. 소유자한테 불려다 그랬지. 땅이 없어진 사람이 얼마 억울해. 한 달 동안 술 먹으라고 했지? 마음 좀 달래고. 그래서 90일 이것만. 나머지는 다 60일이지만. 그리고 절차도 먼저 말소 통지부터 하는 거야. 소관청에서 말소라 통지가 와. 자, 소관청이 말소 통지. 소유자 스스로 알았더라고 안 해요. 왜? 자기 장부상 면적 이것만한테 왜 말소하겠어? 그냥 놔두지. 근데 항공사진 촬영하면 줄어들었어. 말소라고 통지 왔어. 그러면 이제 90일 이내 신청해야 돼. 근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직권으로. 직권 오더라도 일체 비용 징수하지 않는다 했지? 그리고 직권 말소하면 어떻게 돼? 이걸 소공 통지해 주라 했지?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소명관청에 통지해 주라. 즉 이 소공은 소속 공인 중에서 아니라고 얘기 줬어요. 소공 할 때 공은 공유소명관청. 이건 소유자. 즉 토지가 줄어들었으면 바다가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이 공유소를 관리하는 관청 또 소유자한테 얘한테 알려줘야 돼. 얘한테 땅 줄여놨으니까. 알았어요? 자 이게 등록 말소. 근데 우연히 말소했는데 또 바다가 이 땅이 소설로 또 원래 돌아왔어? 그러면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의무 규정도 없고 기간 규정도 없어. 왜 없다고 했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요. 땅이 올라와서 다시 소설하는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조문에는 그냥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조문은 법 조문은 100%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 그런 조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 규정밖에 없어.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제 보시면 등록 말소하면 옳은 걸 찾으라겠죠. 자, 1번 보세요. 소관청은 지역공부에 등록등록 일시적인 지형이 변화 해일이라 하루 정도 바닷물 올라왔어. 그럼 말소합니까? 아 이게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돌아올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바다로 들어왔다 해서 등록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말소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내어라 지금만 90일이네. 그 다음 3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시도의 승인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지역 소관청이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지문도 소관청 말소한 토지가 지형이 변화하도록 다시 토지가 됐다면 말소 당시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데? 네. 말소 당시 다시 회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 통보 누구한테 통제하라고 했지 아까? 소공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처 소공 통지야. 그래서 맞는 건 4번입니다. 이거 답이 잘못 표기 됐나? 맞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3번 자 8번 문제 보세요. 토지 이동이라는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이건 종합적인 문제. 1번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의해서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청하겠지. 2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하면 이거 뭐야?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 세 가지.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나오면 뒤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차지해야 돼요. 그다음 3번 소유자는 공동주택 부지이거나 아까 지목 여기 공동주택 부지이거나 공동토지 지목 11가지 있으면 합병 의무가 있다 했지. 60일에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3번 지문 60일에 합병 신청을 의무하는 경우이고 4번 경우 자 토지나 건축물 용도 변경 자 건축물 용도 변경이 뭐라고 아까 건축물 용도 변경이 지목 변경 사유 60일 내에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처럼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가 들어오고 다시 토지가 됐어 거꾸로 돌아왔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했지?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다. 근데 의무도 없고 날짜 기간 규정도 없다 했잖아. 5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오늘 한거 이제 축적 변경 특수한 이동 사유가 나옵니다. 여기부터 오늘 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강의 노트는 44페이지부터 거기 내용 다 정리해 준 거예요. 한 거. 자 보세요. 축적 변경 절차 굉장히 복잡해서 오전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다 했죠. 축적 변경은 어떤 한 필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랬지.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는 거야.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전체의 도면 축적을 다 확대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이상이 동의. 그 다음 축적 변경인 의결 시 도지사 승인을 먼저 받으라 그랬지. 그래서 이 축적 변경 관련해서 첫째 절차상 해당 지역 축적 변경 시행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이 돌받는다? 3분의 2. 그 숫자가 먼저 숫자를 잘 보라 그랬지 아까. 3분의 2에서 먼저 2가 분자 2 시행공고 20일 이상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설치한다 그랬지. 2, 3 숫자대로 3분의 2 20일 이상
시행 공고 30분의 경계점 표시 설치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 그다음에 의결 거친 후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 그다음 축척 변경 시행 지역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경계점 표지 여기 30일 이내. 그래서 요 축척 변경 절차에 관한 것이 작년에 나온 거예요. 4번이 맞는 정답이 된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바로 10번 문제도 축척 변경 나온 거예요. 청산 절차에 관련된 겁니다. 자 보시면 지적수관청이 물론 26회 때와 작년에 이게 조문이 바뀌어서 답이 바뀐 거예요. 그 당시는 전부 다 3개월 6개월 썼는데 작년부터 이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답은 달라졌던 거예요. 청산금액 설명도 가로 안에 들어가서 옳은 거 보세요. 소관청이 납부고지거나 수정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정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겠지?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이의신청한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이의신청 누구한테 한다고 했지 아까? 지적소관청에 한다고 했지. 소관청에. 자 강의록도 44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거기 보면 청산 절차에 봐서 청산하지 않는 예외가 두 가지 있다고 했지. 허전한 경우 오른쪽 보세요. 청산 절차 제일 먼저 청산금을 산정해라. 자 증감면적 곱하기 지금상 금액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지. 청산금이 산정되면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이상. 그 다음에 공고한 날도 며칠? 20일 이내 납부 수정통지. 여기에 불만 있는 자 이의신청은 1개월 1월 이내 소관청에 적었어 안 적었어? 예, 자꾸 봐야 돼. 아, 1개월 이내 소관청에. 이걸 축척변이 우연으로 바꿔서 많이 낸단 말이야. 소관청이 신청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납부는 6개월 지급도 6개월 다 통일됐다고 했지. 차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을 한다. 바로 이게 청산 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자 10번 문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납부 수용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 그 다음에 소관청부터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낸다? 6개월. 현재 다 바뀐 거예요. 그 당시 3개월에서 바뀌어 있어요. 6개월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오면 자 이것도 27에 나왔던 거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상. 자 축척변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전부 다 위원회에서 의결해버려요. 그래서 축척변경 시행계획 재고민상 금액결정 축척변경 승인은 누가 한 거야? 이거는 시도지사가 해주는 거지. 이걸 축척변경위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먼저 받으라겠지. 그래서 이 승인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계획만 계획에 대한 의결 말하는 거예요.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청산금 산정했고 청산금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국 축척변경위원회 회부에서 여기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결국.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지만 축척변경 승인권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 12번 문제 보세요. 등록상 정정 중 틀린 걸 찾아봐라. 등록상 정정. 자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첫째 아까 직권정정사에서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거 이게 뭐라고 했어? 위치 정정이라고 했지? 이 위치 정정은 직권 정정 사유 두 번째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 2번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온 이게 뭐다? 경계 정정이 경계 정정. 이때는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도 첨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 3번 등록상 대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할 때 이걸 볼 수 있도록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이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 아까 흑백의 반전이 뭐라고 했어? 음영으로 쓰라고 했지. 바탕을 검게 하고 글자를 하얗게 해서 눈에 띄게 해주라. 그러나 그렇지만 흑백의 반전을 하거나 또는 붉은색 빨간색으로 해가 눈에 띄게 해주라는 거예요. 4번 보세요. 등기된 토지 지적공고 등록상 정정내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등기필증 등기상증명서 등기전산정보절 이 등기부가 나온 건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라고 했지. 자 다시 한번 45페이지 강의노트 오전에 한 거 보세요.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과 46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정이 있었지? 46페이지 넘어. 소유자 표시는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요? 등기부. 언제? 등기된 토지라면. 미등기 토지라면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기부가 언급된 거 전부 다 뭐야? 등기된 토지 소유자 표시를 정정할 때 쓰는 자료들이야. 토지 표시가 아니라 어떤 거? 소유자 표시. 그래서 지금 4번 지문 토지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그때는 등기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 완료 통지 이런 게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 5번 지문처럼 미등기 토지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은 이건 뭐예요? 예,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요 부분도
주민등본 등 관계서류. 여기 주민등본은 지우셔야 됩니다. 예,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정정은 가족관계 기록상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 주민등록등본은 지우세요.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5번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근거자료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만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문제 보세요. 13번 문제는 자 이거는 뭐 긴 내용 다 읽을 필요 없고 두 번째 줄에 등록상이 잘못을 발견하면 거기 직권으로 밑줄 치고 직권으로 직권으로 그 다음에 정정 직권 정정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등록상 정정 중에 뭘 찾으라는 거야? 직권 정정 사유 직권 정정 사유 그럼 직권 정정 사유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10가지 아까 얘기했죠? 10가지 그 중에서 첫째 잘못 입력됐다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됐다. 첫째 1호가 뭐야? 토지 이용계획서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줬죠?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여러분 강의 노트 45페이지에 나온 그 토지 표시 직권정사 10가지 언급한 거 있잖아. 그 거기다 가로 안에 쳐놓은 거 있죠. 그거 내용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직권정정 사유에 보면 10가지 쭉 있죠. 거기 1호가 뭐라고?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용이라는 말씀은 다 틀린다고 얘기해 줬잖아. 작성, 재작성 장시 잘못 정리했다. 5번이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가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 이걸 위치 정정. 2호 위치 정정이라고 했죠. 다 직권 정정 사유지만 3호 같은 건 없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이게 이것만 직권 정정 사유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3번이 틀린 것이고 14번 문제는 27회 때 요거 이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자 지체 없이 용어가 법률용어는 즉시 바로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야 지체 없이. 또 오늘 등기도 작년에 조문에 우리 맨 끝에 문제 작년 문제 28회 제가 그 횟수를 빠뜨렸지만 76페이지 펴보세요. 참고로 문제 유형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체 없이란 말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 책 문제 78페이지 펴봐. 문제집. 문제집. 잠깐. 문제집. 거기 78페이지 뒤에. 뒤로 등기 끝에 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 이게 작년 문제인데 28에 그거 저 뭐 빠뜨려서 그거만 빠진 거예요. 작년 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이런 거 다음 중 지체 없이 해당을 찾아라. 아, 안 나왔어? 76페이지 안 나왔어요? 76. 5페이지에 나왔어요? 네, 76페이지 거기에 다음 중 지체 없이 등기법에서도 지체 없이 또 물어봤어. 이상하게 지체 없이를 선호하고 있어요 요새.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완전 1개월 뭐 이런 게 있지만 지체 없이 등기법은 대부분 1개월 60일 이거예요. 표제본 1개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 60일 이런 의미 있지만 지체 없이를 물어본 건 처음이야 작년에. 그래서 지적에서는 지체 없이라는 말 많이 써. 지체 없이 근데 용어가 법률 용어 이게 즉시 바로 뭐 곧바로 이런 게 아니고 지체 없이 이런 식으로. 근데 지체 없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그냥 가급적 빨리 이런 얘기야. 근데 어떻게 지체 없이 여기서 지체 없이 잠시도 멈칫거리지 말고 바로 이런 얘기인데 그 지체 없이 하겠어? 그냥 말 조문만 이렇단 얘기야. 조문만.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보고 그래서 거기 다시 앞으로 들어보세요. 자, 26페이지. 지적에서도 지체 없이라는 말 수시 나오고 등기에서도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걸 골라서 이거 출제했던 거야.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 등을 작성하고 자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놔라. 그리고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 요령을 지금 언급한 거였어요.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라. 이런 얘기. 1번이 정답이 됐고 그 다음 15번 문제가 오늘 한 것 중에서 오늘 한 내용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계획 특례 한 다섯 가지 정도 얘기해줬죠. 했어 안 했어요? 강의 노트 45페이지 그 등록상 정정 바로 위에 보세요. 45페이지 가운데쯤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 특례 얘기해줬지. 여기 다섯 가지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도시개발사업 등 속에 뭐가 들어간다? 농어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례를 말하는 거야. 착수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내에 누구한테 신고하라고 했지? 소관청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청이 신고하는 거예요. 15일 내 소관청에.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 2번 지문처럼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착수변경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면 누구한테 요청을 하겠지? 해당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하겠어. 왜?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3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변경공사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을 본다. 자, 공사 준공 시에 토지 이동을 본다라고 했지. 그 토지 이동 시기 마지막에 공사 준공 시 있는 걸 본다. 그 다음 4번처럼 착수변경 완료 사실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를 하겠어. 1번 지문과 5번 지문 같이 4번 지문 같이 묶어야 되는 거야. 시도의사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5번 지문처럼 파산 등으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고 했잖아. 이 도시개발사업 등의 특례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시는 거. 최근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16번 문제 보세요. 이건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우 신청권자 몇 개 있다고 했지? 국공사채라고 했잖아. 원래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자, 국공사채, 대위권자, 오늘 다 한 거잖아. 이게 뭐야?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나 공동주택 부지냐, 공공토지 사업 시행자냐, 대위 채권자냐,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법 404조의 채권자, 주차 전용 건축물 이런 건 없어요. 자, 우리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중에서 도제하고 철수학까지라고 했잖아. 주차 전용 건축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3번이 국가일 때 국, 4번이 공공토지 사업 시행자, 5번이 공동주택부지 사업 시행자나 관리인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위권자 국공사채를 물어본 거였었고, 그다음 넘어가서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 관세서 등기한 걸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하면 되는데, 다음 중 등기 관세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걸 찾아봐라. 자,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건 등기부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그러면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 자료는 소유권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근데 등기 접수증, 등기를 접수만 하면 소유자 바뀌었어요? 접수만 했어. 그럼 바뀐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란 말 들어갔다고 무조건 다 답이 되는 거 아니야. 등기 신청 접수만 했다고 소유자 변동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였어요. 그럼 18번 문제는 간단히 보세요. 자,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땐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야 되는데,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전형적으로 뭘 기억하라 했지?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뭐지 안 한다고 했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왜? 일치할 등기부가 없다 했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등기 촉탁이지만 4번처럼 신규 등록. 신규. 이때는 일치할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보세요. 지적정리 통지. 등기가 필요하면 며칠 내에 통지해 주라고 했지? 15일 내에. 등기가 필요 없으면 며칠 내에? 7일 내에. 소유자 통지. 오늘 했어 안 했어요? 다 까먹었죠? 자, 강의노트 46페이지 펴보세요. 46페이지. 그 흐름만 보세요. 그 소유자 통지 보세요. 강의노트 46페이지. 자, 소유자 통지 봤습니까? 그 위에 항목. 자, 거기 토지 이동, 지적 정리, 등기 촉탁, 소유자 통지 절차 순서 흐름 있죠? 소유자 통지 보세요.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 며칠? 15일 내에.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내. 토지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 언제? 신청한 경우.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했어 안 했어? 네. 46페이지에 그 절차 흐름만 보라겠죠. 거기 15일 7일 기억하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19번 문제 보세요. 틀린 거 찾으라겠어요? 자, 2번 질문 봅니다. 지역소관청은 등록 전환으로 인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다 끝내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다 그치? 무엇을?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해야 되지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에요. 등기는 이미 다 끝난 상태에 돼야 돼. 그래서 이번에 그 기산일을 살짝 바꿔놓은 거 15일은 맞았는데 앞에 언제부터인가 이걸 잘 바꿔놓은 거야.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고 등기를 다 끝내고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완료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고, 그 다음 20번 문제 똑같은 문제 반복된 겁니다. 자, 보세요. 소유자 통지한 시기 23회 나왔던 거 보세요. 다 같은 말 계속 반복돼 있어. 토지 표시한 변경이 필요 없다면 7일 내, 등기가 필요하다면 15일 내, 7일, 15일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 21번 문제도 역시 지적적인 통계만 설명 틀린 거 찾으라. 25회 나왔던 거 보세요. 2번 질문 보입니다. 똑같은 문제 이거 다. 토지 표시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적적인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 했지? 7일이잖아. 7일.
15일, 7일 계속 반복. 15일, 7일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필요 없으면 7일. 기산일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 필요 없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15일, 7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계속. 그래서 오늘 흐름 마지막에 토지 이동 신청권자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대위 신청권자 국공사채 네 가지가 있다.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별도로 소유자와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는 경우다라고 얘기해줬고, 이에 따라 지적 정리할 때는 토지 표시에 대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뭘 작성했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뭐라고? 대장과 등기관의 토지 표시를 일치해서 등기해주는 거. 언제 하지 않는다고? 신규 등록 이용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다음 소유자 통지. 언제? 등기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필요 없다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소유자 주거소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걸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이 흐름만, 그 여러분 강의 노트 46페이지 나온 그 흐름만 하면 돼요. 그거 간단한 거. 예, 그 내용만. 거기서 자 신청권자 토지 표시할 때 저 지적 정리 뭘 작성하는지, 등기 촉탁할 때 하지 않는 것 중에 신규 등록 꼭 기억해주고, 소유자 통지 15일 7일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요거 이상 나오지 않아요.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뭐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요것만 일단 알아두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6시까지 끝내려고 하다 조금 오버됐습니다. 열을 좀 냈어. 예, 오늘 공부한 내용도 까마득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최소한 강의 노트 어떤 거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특례 문제와 지역 정리 절차 요거 한 두 장도 안 돼. 요거 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셨죠? 일단 머리 아파 가서 쉬고 한숨 자고 나서 잠깐 보세요. 한 10분이나 30분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